창세기 48장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은 요셉이 야곱에게 문병 왔습니다. 요셉은 지금 매우 바쁜 시기였고 7년 대기근 때문에 총체적 난국이어서 매우 바쁘지만은 그런 바쁜 시기 속에서도 아버지를 찾아 문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에게 문병하러 간 것입니다. 이때 에브라임의 나이는 18세고 므낫세의 나이는 20세 정도 되었고 결국 요셉의 아들은 애굽 온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혼혈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렇게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들 요셉이 왔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힘을 내서 침상에서 일어나 요셉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셨는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야곱이 양자를 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이 지파의 이름은 없어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정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또 요셉이 데리고 온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이 보이질 않아서 잘 보이지 못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랬더니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야곱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계승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면서 큰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에브라임은 동생은 아버지의 왼손을 향하게 해서 데리고 가니까 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또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게 돼서 어긋나게 그렇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 형과 아우를 분간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두 배의 축복을 주었고 므낫세도 큰 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장자의 축복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갖게 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자신이 잘 되는데 자녀가 잘못되는 가정이 많은데 이렇게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봄사가 잘 되는 그런 가정이 잘된 가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이 받은 축복과 그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또 그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복된 그런 모든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48장을 통하여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지파로서 또 약속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조상들로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이렇게 영적인 후손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